그 이제 갭투자 잡으려고 저는 이거 말이 안 돼. 갭투자 잡으려고 그 전세 조건부 그 대출 대출을 지금 막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 네. 예, 압박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은행들도 그에 맞춰서 뭐 주담대금리라던가, 그 다음에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예, 2단계로 지금 이제 시행이 들어갔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소강기에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늘 뉴스 보니까 예, 반포에서 예, 구평 예, 60억 찍었습니다. 네. 그, 이제 갭투자 잡으려고. 네. 저는 이거 말이 안 돼. 갭투자 잡으려고 그 전세 조건부 그 대출 지금 막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예. 아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게 전세가가 특히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 이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아파트 시장들 수요가 쏠리는 이제 여러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임대차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에 우리가 전세는 2년마다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2년마다 계약을 하다가 지금 이제 2+2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는 예전에 2년마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뭐냐면은 서울같이 항상 어떻게 보면 임대시장이라던가 주택시장에 초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 그렇죠. 예. 있는 지역에 지금 임대차 입법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니까 유통물량이 지금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유통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물량도 감소를 하고요. 네. 그죠? 네. 예, 전세물량도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가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저는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자, 전세 조건부 대출 안 해주겠다. 라는 거는요. 자, 지금 서울에 보통 이제 전세 끼고 탔다가 나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마련, 이유 때문에. 네, 내 집 마련. 예,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갭으로 들어갔다가 네. 갭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왜? 너무 비싸니까. 네. 아니면 이제 대출 마련 하기는 좀 여의치가 않거나.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갭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갭으로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자, 그 전세 물량이 나와주는 거잖아요. 네. 전세 물량이 나와주는 거잖아요. 네. 예, 갭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갭으로 하지 말라는 건 이 전세 물량이 못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전세 물량이. 네. 그럼 전세 물량이 못 나오니까 지금 최근에 어때요? 또 전세가도 또 강세입니다. 네.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졌어요. 예, 전세가는 또 강세고요. 네.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네. 차라리 갭투자가 좀, 그러니까 갭 투자자들이 있어지면 전세 물량이 좀 나올 텐데 그거를 지금 전세 조건부 대출을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갭 투자가 줄어들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월세 시장에 또 월세 가격이 또 월세가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전세 조건부 대출을 막아놔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매매 가격에 또 영향을 올라가죠. 미치는 거예요. 네, 매매 거죠. 가격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요. 특히나 그러면 갭으로 좀 투자했던 비율이 많은 지역들.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남 4구에서는 뭐 강동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데가 이제 갭으로 투자했던 비율이 상당히 높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역의 갭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전세 물량도 이런 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임대 시장도 더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세 조건부로 대출을 막는지. 이제 막는 것도 막는 건데요. 네. 이게 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너무나 모아님인 도예요. 부동산은 되게 각양각색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네. 똑같은 부동산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집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도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뭐 갭을 막는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거 막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갭은 다 그냥 투자적으로 버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 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은데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네. 전세로 사놨다가 내가 돈 벌어서 임차인 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고. 그렇죠. 그것도 보면 내 집 마련이거든요. 예. 투자가 아니고. 예.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예를 들어 정말로 이런 갭 투자 같은 게 대출 뭐 조건부 대출 잘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뭔가 구분을 해가지고 그쵸.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뭔가 구분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아니면 또 돼? 네. 안 돼? 이거니까 이게 그게 또 이제 지침 자체가 은행별로 다 틀려버리니까요. 네. 뭐 어떤 네. 그러니까는 네. 실수요자들은 지금 뭐 실수요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거죠. 아 전세 그러니까 전세 네. 세입자도 혼란스러. 그러니까 그렇죠. 임차인도 네. 혼란스럽고 임대인도 혼란스러워. 네. 그죠? 그 제가 최근 이것 때문에 상담했지만 네. 무주택 젊은 친구가 이걸 갭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네. 안 되니까 이제 이건 이제 부담되는 거야. 분양 받았는데 네. 이 전세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수급이 소식이 바뀌는 거니까 네. 결국에. 큰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당분의 원리금을 부담하고 대출을 받아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걸 내가 받아야 되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게 일종 실수요자인데 여기까지 피해가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거 있잖아요. 저 둔천주공 바꿔 아, 예, 예, 예. 이거 예. 되냐 안 되냐.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은행마다 또 다르더라고 기준이. 다 달라요. 예, 어떤 년 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나온 게. 예. 대출에 대한 거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네. 오늘 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네, 거기다가 약간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또 얼마 전에는 또 1주택자도 주택이 있을 때는 추가로 이제 갈아타기도 못하게 만들겠다. 네. 대출 안 된다고 해버리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은 다 뒤집어 놓고 네. 혼란스럽게 해놓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했을 때 만약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저희가 볼 때 결과 뻔히 안 좋을 거 뻔히. 근데 거 이렇게 하면요.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면 아, 여유 많으신 분들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내 돈 주고 그렇죠. 여유 많으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내 돈 주고 들어가면 되죠. 에이,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는 왜 이런 대출을 막냐.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 상승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가계 대출 증가는 아닙니다. 지금 뭐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이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예년보다 지금 가계 대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 대출 증가세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렇죠? 예,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게 가계 대출 증가가 아니라 지금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뛰어버리니까 네. 너무 많이 뛰어버리니까는 주택 그러니까는 이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지금 유치고 시키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 내 돈 주고 들어가면 되니까. 예. 여유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여유가 없어서 갭으로라도 집을 사실 분들. 그죠? 네. 아니면 겨우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는데. 네. 예. 분양받아서 전세 주고 나중에 좀 돈 모아서 그렇죠. 좀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죠? 예. 그러니 이런 분들이 제일 크게 타격을 입는다는 네. 거죠. 안 되니까 대출이. 네. 네. 아휴.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예.